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이죠. 총공세를 이어가는 김에 이왕이면 당선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최고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윤석열의 장모 발언이야말로 충분히 당선 무효에 속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은순 장모는 왜 사괴죄가 빠졌을까?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죄질도 나쁘고 법정수란도 악질입니다. 천문학적인 348억여 원을 통장에 있는 것처럼 위조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도 고작 징역 1년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문서 위조,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제목이랍니다. 사문서는 왜 위조했을까? 부동산 실명법을 왜 위반했는가? 사기치려고 한 것 아닌가? 통장 잔고 위조, 사문서를 위조해 실제 행위를 했는데도 사문서 행사죄, 즉 사기죄에 대해서는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칼만 문제 삼고 있는 셈이고 사기를 쳤는데 입으로 허위사실 유포 사기를 쳤는데도 입술과 치아만 문제 삼고 있는 셈입니다. 뺨을 때리는데 왜 손바닥만 문제 삼습니까? 검찰은 최은순 씨 사기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했어야 하지 않은가?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거액의 잔고 증명서를 이용했다면 이 자체가 사기죄 아닌가?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반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편칙 금액에 따라 특경법을 적용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일반 상식의 눈으로 봐도 최은순 장모의 징역 1년은 누가 봐도 봐준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은순 장모는 뭐가 그리 억울했을까? 판사는 범행 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최은순 씨는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여성 청원경찰 4명에게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거 없다던 사위는 대통령이 됐고 저희 엄마는 참 바른 사람이에요 라던 딸은 대통령의 아내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1심 판결 때는 대통령실이 뭐라 입장을 마구 내더니 이번 장모 판결에는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침묵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아내 때와 장모 때가 입장 없음으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아내와 장모의 차별입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 때 최은순 장모의 법정 구속 판결이 그 당시에 나왔다면 대선 결과는 어땠을까? 궁금증이 듭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장모 최은순 씨의 범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최은순 장모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내 가족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 흔한 말조차 왜 못합니까?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장모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 못할 사연들이 하나 둘씩 쌓여 간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의 위기가 태풍처럼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민심의
태풍이 언제 용산을 덮칠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각설하고 여보 장모님 땅에 고속도로 깔아드리는 거 끝까지 밀어붙일까 말까 교도소에 사식이라도 넣어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데 교도소 면회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좀 되시겠습니다. 고민 너무 하면 병납니다. 솔직한 게 답입니다. 대통령실은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내시고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장모님에게도 사식도 넣어드리고 면회도 가고 모든 걸 떠나 인간적인 최소한의 도리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이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에게 과연 그런 것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른 최고위원들 역시도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정작 중요한 사문서 행사 일명 사기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김영민 의원이 검사 탄핵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부 기록하고 정리해서 이 법조 카르텔을 정리하는 것에도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윤석열 장모가 구속되게 하는 데는 윤핵관 장재원이 1등 공신으로 급부상하면서 장재원이 참 큰일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비단 장재원만 1등 공신이 아닙니다. 현 강원 도지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역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9년 김진태는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장모의 악행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진태의 입에서 검사 생활 20년 해봤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겠습니까? 해서 장재원이 1등 공신이라면 김진태는 2등 공신 정도는 된다라고 봐도 될 듯합니다. 해서 김진태 역시도 공신으로 급부상 중입니다. 그런 1, 2등 공신이 윤석열과 함께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말이죠. 김진태의 기자회견 당시 발언 다시 들어도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기왕에 나타난 이 판결문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이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모 씨는 그동안 수 없는 고소 고발 진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그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이 엄한 처벌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건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나중에 이 판결문도 우리 저 기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안모 씨의 특경법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건 판결문만 분석을 한 겁니다. 이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와 피고인이 동업 협력 관계다. 이런 게 이제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장모가 피해자인 거로 기소를 해서 그 사건에서는 안모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장모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이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법원에서는 무슨 최은순이 무슨 피해자냐 그 피고인은 그 부분은 무죄 그 장모는 그 안 피고인과 동업 협력 관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윤석열의 장모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서 다른 사람을 기소를 했지만 법원에서 그 최모 씨가 동업 관계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와 그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게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이 최모 씨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
피해자라고 그 공소장에 돼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이 법원이 이미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뭐 자세하게 보면 이 최모 씨가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야 이거 빨리 자금을 맞춰야 된다. 자금을 맞추면 넣었다가 바로 빼는 거니까 2, 3일 내에 바로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잡는 대목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벌써 이 최모 씨가 오히려 범행을 주도하고 그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주범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그 문제의 허위 잔고 증명서인데요. 왜 전에 그 우리 당의 장재원 의원이 한번 언급했었던 바로 그겁니다. 허위 잔고 증명서. 저는 이게 뭔가 했습니다. 그야말로 허위 잔고 증명서예요. 어떤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잔고 증명서. 전혀 잔고가 없는데도 그냥 자기들 멋대로 쓴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린 겁니다. 놀랍게도 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는 검찰 조사에서 그 잔고 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다 허위죠. 검사가 모르니까 예,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은행 대표이사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거를 검사 앞에서 당당하게 허위라는 걸 다 인정하고 그걸 사용해가지고 돈을 빌렸다는 게 판결문에 다 나오고 본인도 그거를 그냥 인정했다니까요. 이거는 사문서 위조, 동행사, 특경법 사기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검사 생활을 해봤지만 조사를 하다가 이런 게 나왔는데 당사자까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이건 그냥 밀쳐두고 이런 사람을 피해자로 기소를 한다? 검사 생활 20년 해봤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한 건 지금 설명한 겁니다. 한 건.